안녕하세요, 장우진입니다. 어젯밤에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그 팝 역사상 뭐 가장 위대한 밤인가 하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. 너무 좋았고요. 예, 하나하나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요즘 젊은 친구들,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후 아니면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그 잘 모르는 그냥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개그맨들이나 예능인들이 이제 뭐 We Are The World, We Are The World 하는 그런 코러스가 있는 곡을 부르는데 뭐 그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영국의 이제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인 밥 겔도프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제 그 당시도 되게 극심했어요. 그 기근이.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이제 라이브 에이드라는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하고, 그래서 그 영향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뮤지션들이 라이오넬 리치랑 마이클 잭슨 주도로 이제 이 음반을 기획을 하고, 그 싱글인데 곡을 기획을 해서 총 47명의 이제 완전 그 진짜 주름 잡는 팝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그 하루 밤에 이제 밤을 새가면서 보컬 녹음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곡을 만들게 된 계기 이런 것부터 실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일까지, 그리고 그것이 다행히 이제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그 시상식, 그 시상식 끝나고 난 밤에 이제 다 녹음실에 모여서 코러스를 먼저 녹음하고 그 다음에 솔로 녹음할 사람들끼리 남아서 밤을 새가면서 솔로 라인들을 녹음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퀸시 존스가 이제 전체 프로듀싱을 하고, 그 다음에 움베르토 갈티아라고 그 그러니까 거장 중에 거장인 분이 있습니다. 엔지니어. 그래서 데이비드 포스터 음반들 거의 다 믹스하고 레코딩하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실제 레코딩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서 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그 We Are The World 기본 뮤직비디오 이제 코러스 같이 노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, 이제 보면서 뭐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물론 뭐 중요하고 재밌고, 그 다음에 각각 부분들 뭐 전부 다 아주 엄청난 뮤지션들이 모이니까 뭐 이름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뭐 예, 비슷한 연령층에서는 진짜 와우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, 그래서 뭐 케니 로저스부터 해서 케니 로긴스, 뭐 그 다음에 레이 찰스, 스티비 원더, 뭐 휴이 루이스, 브루스 스프링스틴, 신디 로퍼,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. 물론 이제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. 뭐 마돈나라든지 프린스라든지 뭐 그런 그 당시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좀 빠졌지만, 그래도 어쨌건 그 엄청난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Put Ego at the Door라고 해서 자존심 같은 거는 눈앞에 두고 들어오라고 일단 그런 그 편말도 보였고, 뭐 엄청난 미션들이 모이니까 은근히 자존심 이런 경쟁도 있을 거고,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 기본 목적들을 이해를 하고 다 발렌티어로 자원봉사로 해서 뭐 전혀 뭐 어떤 수익 기대하지 않고 다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밥 딜런도 참여해서, 밥 딜런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60년대부터 아주 엄청난 포크 락 네, 아티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41년생이니까 금년도 83이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존중하는 아티스트예요. 아티스트들의 스타. 그래서 막 서로 놀라워하는데, 이제 이분은 원래 이제 혼자서 공연하고 혼자서 곡 쓰고 혼자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게 잘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러스 녹음하는데도 자기가 이 외와 있는,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그런 목적 말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이렇게 표정도 좀 안 좋고 같이 뭐 코러스도 같이 못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,
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리치나 프로듀싱을 맡은 퀸시 존스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뒤에 코러스 부분에서 밥 딜런 특유의 이제 그런 그 보이스가 좀 있기를 원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스티비 원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본 뭐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스티비 원더가 밥 딜런 음악을 밥 딜런의 그 기본적인 톤이라든지 목소리에 대한 취향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피아노에서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불러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내내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웠던 밥 딜런의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서로 허그하고 막 웃고 그래 그래서 이제 녹음도 그렇게 잘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듀서의 중요한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세션들을 끌어가는 거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마이크는 이제 그 AKG C12라는 거 직문관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.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솔로 녹음하는데도 근접 마이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뭐 5-60cm 한 최소한 40cm 이상은 떨어뜨린 상태에서 녹음을 합니다. 그거는 그건 일단 그 부스 내에 공간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접음에 대한 간접음에 대한 간접음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직접음을 조금 더 먼 거리라도 더 자연스럽게 흡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했던 뭐 트랜지엔 리스폰스나 이런 부분도 훨씬 적은 거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쿠스틱을 정리를 해놓는다면 굳이 근접 마이킹을 그렇게 가까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어쿠스틱을 정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큰 거죠.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 녹음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남아있는 아주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. 네, 저희 때야 뭐 그냥 음반을 듣고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MTV 그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이제 대학로에 있던 그 다방 예, 거기서 봤던 기억들 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재밌는 영화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비틀즈 겟백 그거랑 요 We Are The World를 다루는 뭐 팝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밤 예.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 빠이.